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 뉴스입니다. 불황이 계속되면서 시중에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열기 위한 독특하고 다양한 마케팅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그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요 시정 뉴스입니다. 해빙기에 발생하는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09 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기흥저수지 수질 개선을 위한 퇴적물 준설 사업이 국비 약 70여억 원을 지원받으며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백남준 아트센터로의 진출입이 가능한 갈천교 설치 공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됩니다. 용인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실시 결과 관내 사업체 및 종사자 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가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암 관리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건축물 및 축대, 옹벽 등의 붕괴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시가 해빙기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시는 지반 동결과 융해 현상 반복으로 발생하는 균열 및 붕괴 등과 같은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월 1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해빙기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과를 비롯한 시설물관리 관계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흥덕지구 이마트 신축공사장 외 51개 대형공사장과 용인배수지 공사구간을 포함한 축대 옹벽 등 19개 소현장을 점검하며 현장 확인을 통해 시정사항은 현지 조치하고 일정 기간 후 재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펼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해빙기 지반 침하 및 절성토면 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형 건설 공사장, 절개지, 축대, 웅벽 등 69개소에 대하여 2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는 해빙기 안전점검 후에도 시설물 유지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시는 국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4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관내 기업체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09 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운전자금 지원 등 34가지 지원 시책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각 분야별 지원 방안에 대한 설명은 물론 유관기관 추진 시책에 대한 홍보도 함께 펼쳤습니다. 한편 담당급 공무원을 기업 멘토로 지정하는 기업 멘토링제 실시에 따라 공무원과 기업체 임직원을 1대1로 대면 토록하여 중소기업이 직면한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시는 기업체와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기업 고충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향후 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 기흥저수지 수질 개선을 위한 퇴적물 준설 사업이 국비 약 70여억 원을 지원받으며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기흥저수지 퇴적물 준설 사업은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는 유기 퇴적물을 제거하기 위해 호수 바닥 면적 46만 제곱미터를 0.5m 깊이로 총 2만 3천 세제곱미터를 파내는 작업으로 국비 약 70여억 원을 지원받아 금년 하반기에 착공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시는 2007년 5월 기흥저수지 수질개선 기본계획 완료 보고회를 통해 저수지 준설에 대한 결론을 얻어 이후 줄곧 한국농촌공사 등 관계기관의 퇴적물 준설 사업과 국고보조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또한 지난 1월 환경부 장관의 기흥저수지 방문 당시 서정석 용인시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저수지 준설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시는 저수지 준설 사업 외에도 기흥 저수지로 유입되는 하수와 하천 등의 수질 개선을 위해 기흥, 구갈, 하수관거 정비 사업과 기흥 레스피아 방류 지점 이전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남준 아트센터로의 진출입이 가능한 갈천교 설치 공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됩니다.
금해 재착공한 갈천교 설치 공사는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국도 42호선에서 직접 백남준 아트센터로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것으로 금년 내에 마무리 짓기 위해 공사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는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백남준 아트센터 개관일 전후로 구분하여 시행했으며 개관 40일 전에는 경기도 박물관과 백남준 아트센터에 이르는 975m의 도로를 정비해 지역 주민과 행사 관람객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갈천교 공사가 완료되는 금년 말부터는 국도 42호선에서 백남준 아트센터 및 경기도 박물관 진출입이 용이하게 되며 현재 진행 중인 오산천 정비공사와의 연계로 도시 미관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조사는 각종 정책 수립에 필요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는데요. 2007년을 기준으로 용인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내 사업체 및 종사자 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내 사업체 수는 32,252개로 전년에 비해 5.8%인 1,758개가 증가했으며 또한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만 313명으로 1만 6,706명이 늘어났습니다. 업종별 사업체 구성비는 도소매업이 7,020개, 21.8%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숙박음식업이 5,858개로 18.2%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여성이 대표자인 사업체 수는 1만 1,928개로 전년보다 7.3%가 늘어 남성이 대표자인 사업체 수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구별 사업체 수 증가는 기흥구가 891개로 가장 많았으며 수지구 505개, 처인구 362개의 순으로 증가했습니다. 시는 통계자료를 산업활동과 관련한 지역정책 이반과 관내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연구활동 등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할 계획입니다. 암 조기검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요. 시가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무료 암검진을 비롯한 암관리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용인시 보건소에서는 총 사업비 6억 8천만 원을 들여 무료 암검진 및 암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무료 암검진 대상은 의료수급권자, 홀수년도 출생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월 보험료 7만 2천 원 이하 지역 가입자와 월 보험료 6만 원 이하 직장 가입자입니다. 검진 항목은 위암과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이며 진료는 지역 23개 병의원은 물론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병의원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보건소에서는 암환자 진료비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기 검진 결과 암 환자로 판정된 건강보험 가입자를 비롯해 소아 아동, 의료급여 수급권자, 폐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100만 원부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니 대상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시청과 각 구청에서는 전 공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 용인 선포식을 개최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와 음주운전 예방을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용인시 공직자들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강도 높은 청렴 의지를 다졌으며 스스로 결의문에 서명하는 등 부패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날 서정석 용인시장은 공직자 스스로가 냉정한 판단을 해줄 것을 거듭 강조하고 이와 더불어 음주운전 근절로 시민에게 모범이 되는 공직자가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원산면 좌항초등학교를 포함한 3개 학교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돗물 제공을 위해 사업비 9억 7천여만 원을 투입해 금년 내에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백봉 장평초등학교는 2010년 배수관로 설치 후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쾌적한 보행 공간을 제공할 도시숲이 처인구 고림동 피렌체 아파트와 고림초등학교 사이 도로변 약 900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됩니다. 아울러 시는 도시숲 조성 사업과 함께 용인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을 금년 내에 마무리해 본격적인 산림 문화, 휴양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시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2009 내 나라 여행 박람회에 참가해 우리시 관광 자원 홍보 및 참가 기관 간 관광 교류 증진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관광 사업체와의 공동 마케팅을 펼쳐 관광객 유치 촉진은 물론 지역 특산물 홍보에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시 공지 사항입니다. 시가 국가 유공자 및 참전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보훈 명예 수당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 시행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체육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날씨가 풀리면서 운동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 운동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정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